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계속 움직임 손상 증후군이라는 그렇게 가볍지 않은 전문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컨텐츠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저의 유명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딩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공지의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바람은 진입장벽이 낮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하다가 운동 좋아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뭔가 그 PT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사실 운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중하게 여기며 전문화된 운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세상에 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임 손상 증후군 오늘의 에피소드는 어저께 올려드렸던 이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한 발로 섰을 때 한쪽은 똑바로 일자로 서는데 한쪽은 약간 휘어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적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대로 11자 뻗은 다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 발로 딱 서더니 갑자기 그 선발 쪽에 무릎 안쪽이 보이지 않는 이 중심선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무릎 내반 현상으로 인해서 무릎에 문제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움직이려는 패턴 우리가 빨리 감지해서 회원님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성 있는 트레이닝을 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무릎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이 구부리고 펴는 동작, 이때 관절의 중심점, 요걸 이제 액시스라고 그래요. 축이죠.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축이 약속된 위치에서 돌아갔다 돌아왔다 하는 그런 회전이 일어나는 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무릎이 불편한 분들, 무릎을 손상당했던 분들은 그 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instant center of rotation, 예,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는 회전이 일어나는 중심축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경로가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약간 비교적 긴 영상을 통해서 그럼 누가 여기 실질적으로 연골 손상이 안 왔는데 그냥 멀쩡한데, 영상의학적으로 멀쩡한데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무릎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첫 번째 이유, 근육적인 요인이 있다. 두 번째 이유,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모터 컨트롤, 운동 제어적 요인이 있다. 오늘은 근육적인 요인 얘기하려고 해요. 잘 들으십시오. 1번,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제 영상은 아예 수준이 안 되면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1번 요인, 근육적인 요인에서 첫 번째 근육은 장경인대와 대퇴근막장근 커넥션이에요. 영어로는 TFL, Tensor Fascia Lata and Iliotibial Band.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이게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자,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여기가 너무 stiff, 경직되니까 무릎 요 바깥쪽에서 무릎을 살짝 궤도를 이탈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두 번째, 안쪽으로 내측 관근이 너무 강하지 않다. 약하다. 그래서 또 궤도 이탈을 돕는다. 세 번째, 중둔근 아시죠? 중둔근의 뒤쪽 섬유가 약하다. 그러니까 둔근을 잘 못 쓰는 사람도 무릎 흔들림에 노출돼 있다. 자, 네 번째, 장요근이 너무 약한 분들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 커넥션이 너무 타이트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지금 제가 드린
이런 근육들,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데 살짝 풀어줘야 되고, 내측관근 어느 정도 톤을 살짝 올려줘야 되고, 장요근 강화해서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가 너무 끌어당기지 못하게 하고, 중둔근 강화해서 고관절 측면에서 잘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의 강성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운동을 통해서 무릎의 불편함을 도와줘야 되는 분들, 이 정도의 근육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릎이 흔들릴 수 있고 회전축이 궤도를 이탈하여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회원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서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차원에서 오늘은 이런 운동들을 회원님께 준비했고, 회원님은 이 운동들을 하면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움직임 손상 여기까지입니다.